자, 비교가 됩니까? 3년 만에 음안했던 금붕어가 이 차이는 진짜 말할 수가 없네요. 와, 정말 잘생겼습니다. 14cm급.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에서 데려온 금붕어와 잉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이 아닌 연못에서는 얼마나 성장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한번 직접 꺼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직 물이 차서 들어가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추구. 알았어. 나가주세요. 아직 많은데요. 잡을 수는 없고. 자, 지금 있는 거 갖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데려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자, 2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물이 녹아 연못에 물이 들어올 때 얼음을 깨서 보니 두께가 20cm 정도 됩니다. 다행히 얼음 아래 50cm 정도 공간이 있었네요. 애기, 요만한 걸 데려온 거죠? 네, 요만한 애들을 데려온 거예요. 자, 이마트에서 요만한 애들을 데려왔거든요. 자, 2년 자랐습니다. 해수도 3년째죠. 해수는 3년째, 만 2년째,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비교가 됩니까? 와, 3년 만에 음안했던 금붕어가 이게 자로 가로폭이 지금 가로폭이 얼마나 되냐면 내경이 4경으로 줘야 되겠죠. 내경이 17cm예요.
17cm인데 얘가 가로로 꽉 찹니다. 더 못 가요. 그러면 세로로 한번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지느러미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네. 여기 끝에서부터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재면. 예, 20cm. 20cm 큰 겁니다. 20cm. 와, 이 지느러미 끝이 여기니까요. 와, 이거는 진짜. 아. 오우. 아, 이 차이는 진짜 말할 수가 없네요. 자, 다른 개체도 살짝 보겠습니다. 오, 야. 예. 얘도 3년 된 아이인데요.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안 컸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자. 다시 스트레스 그만 주고, 예. 연못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연못으로. 자, 고고. 다음. 잉어는 또 얼만큼 컸는지 한번 봅시다. 24cm 밖에 안 되는데, 얼핏, 33cm. 네. 지금 이 가장 큰 거를 건진 건 아니거든요. 33cm 컸습니다. 우와, 힘도 좋고. 눈을 가리고, 네. 색깔도 예쁘고요. 자, 이 아이들도 네, 좀 연못으로 돌려 보내주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보이질 않는데, 네, 물이 깨끗하면 또 보이겠죠. 네, 수초도 올라오고 물도 정화되고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갑시다. 짜잔. 네. 연못의 크기는 폭 3m, 너비 4.5m, 높이 1m, 수심은 70에서 80cm 정도입니다. 공사 비용은 물탱크 가격과 비슷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반나절, 시멘트 벽돌 3팔레트, 시멘트 30포, 철근, PVC관, 비닐과 소소하게 들어가는 철물들입니다.